4가지 상점 보물 리뷰 갑니다. 코코넛 체력 회복량 15%에 모든 젤리 4300점 추가고, 이어 달리기는 홍고추. 그 다음 보물, 그 다음 그 선달은 서핑 모드? 뭐야 이거, 소다맛 쿠키. 펫은 공주의 장신구.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제 계정 아니고 우리 캔디형님 계정입니다. 가자. 후! 점수 보소! 여러분들 빠른 스타트 한 번에 점수 주목해주세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점수 깡패네, 말 그대로. 다람쥐 보물에 이런 혁명이 이달이 점수 얼마나 나올지 조금 가관이네요. 이어달리기가 이달 점수 가관. 네, 송환수 서핑보드 탑승시 점수 추가해요. 저기 왼쪽 하단에 자막 있어요. 점수 벌써 1억 돌파? 와, 점수 쩐다. 못한 피해주고. 점수 지금 현재 8천만 점. 아, 점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주 그냥 이거 대박이야. 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피소드 3 점수 내고 싶은 조합, 점수 내고 싶은 사람들 이 조합 하면 되겠다. 이거 코코아만 물론 있으면 벌써 지금 순점 1억 점. 와, 이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다람쥐 보물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아직 체력도 거기다 엄청 많아. 거기다 지금 치어리더 세레나데도 안 떴잖아. 이거 아주 장난이 아닌데요? 치어리더 고우! 오케이, 1억 4천 돌파 점수.
이건 진짜 혁명이다. 와, 아직 체력 거기다 엄청 많아. 세레나데 아직 안 뜬 걸로 알고 있거든요. 룰리아 근데 한 개라도 놓치면 타격이 진짜 크겠다. 우리 느낌표 안녕. 와, 이 조합 재밌다. 형님 이 조합 쩌는데요? 아주 그냥 와우, 시원시원하네. 와, 뭐 점수랑 체력이 뭐 이래. 재밌는데요 형님 조합이?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 한번 해볼게요. 퍼펙트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자 집중 좀 할게요. 가자. 지옥 진입 점수 1억 8,600. 1억 9,300. 점수 2억, 2억 500. 세레나데 지금 아직 안 떴죠? 알겠습니다 형님. 어, 여기 세레나데가 치어리더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고! 세레나데가 진짜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야, 초대박도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가자! 와우! 가자! 벌써 여러분들 점수 4억 돌파했습니다. 와, 이거 요정까지 떠주면 대박일 것 같다. 이 조합
아이고 저거 어떻게 먹어. 물려가나 까비. 선달 2억 7천 100 나왔네요. 와. 야, 뒤로 갈수록 근데 물약이 안 나온다. 그쵸, 여러분들. 점수 선달 진짜 많이 뽑았는데, 홍고추에서 점수 얼마 뽑을지 모르겠어요. 와, 거의 선달 올인 조합이네. 홍고추 점수 얼마 나올까? 물약 하나 먹었으면 2억 8천까지도 나왔겠다. 그치, 얘들아. 물약 먹었으면 2억 8천도 나왔을 것 같아. 어우, 정지렉. 아, 뭐야! 와, 여러분들 정지렉 보셨나요? 진짜 정지렉 보셨나요, 방금? 와. 이달은 점수가 거의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선달 엄청나게 오르는 거 보다가 이달 보니까 좀 시시하지 않아? 조금 시시하다. 점프 소리 재밌네. 저 퍼펙트에도 2초 대박은 못 가겠네. 2초 대박만 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퍼펙트에도 2초 대박은 힘들 것 같네요. 아, 뭐야, 물약 저걸 못 먹어? 참. 여기까지. 와, 그래도 순점 3억을 뽑네. 4억 5,500. 재밌네요, 좋아. 선달이 너무 사기고, 이달은 거의 쓰레기 수준이네. 아우, 재밌네요. 코코아 좋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녹화 종료.